저는 양천구 목동에서 태어나서 나고자는 목동 토박입니다. 제가 여기 출마하게 된 계기는 모든 주민과 같이 소통을 하고 주민분들과 같이 양천구가 더욱 새롭고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주민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민원 해결사의 노릇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의 경력은 제가 목동에서 태어난 토박이로서 지역 정세를 어느 후보보다 세밀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제가 목동문화체육센터 관장을 역임하는 동안 시의원과 협의하여 체육센터 시설을 개선하였고, 목동 체육센터 관장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민분들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모기삼동에는 신목동역, 염창역, 그리고 등촌역 이렇게 세 군데에 역세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삼동에는 목동 깨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모기동 염창역 역세권에는 모기동 골목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모기동 골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분들과 소통을 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모기동 골목시장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창역 역세권이 활성화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젊은 세대들이 어린이집, 유아원, 그리고 놀이방, 방과후 학교 이런 부분들을 더욱 좀 더 신경 써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